안녕하세요. 최희윤입니다. 저의 강점이라면, 함께 해야 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관장이란 견해와 입장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야 하고 설득도 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좋은 합의를 이룬 적이 많았던 이유는 동료와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려 하고 그래서 더욱 더불어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저의 진심이 결국 통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연구원은 직장 생활의 첫발을 내디딘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유학을 떠났고 민간기관에 근무하다가 14년 만에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기관장의 소명을 받은 만큼 더욱 특별하고 소중한 일터였습니다. 그래서 늘 초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기관장으로 취임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꼭 꼽아야 한다면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 우리 삶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단편들 속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고 말이죠. 해답은 바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 환경에 적용하자면 now and here, 지금 여기, 당장 곁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가족, 동료, 고객,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더불어 함께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것이죠. 늘 지금 바로 이곳에서 주어진 일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일상이 항해라면 스트레스는 배를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바람과 파도 같은 것이죠. 때론 너무 세게 몰아쳐서 항해를 힘들게 할 때는 위기관리가 필요하기도 하지만요. 아마 그런 위기조차도 큰 파도를 찾아가는 서퍼에게는 기회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우주 자체가 떨림이라고 하지요. 정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들은 미세하게 떨고 있다고요. 항상 떨고 있는 나침반처럼 리더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 긴장하면서 스트레스를 일상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해야죠. 리더가 어려운 이유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색하지 않고 담담함,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나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멍하게 있기도 하고 아예 책상 앞에서 잠시 피난을 가기도 하죠. 가장 좋은 방법은 걷는 것이었어요. 특히 일을 대할 때는 단순하고 쉬운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단순함에 위안이 있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일부러 몸을 움직이는 것도 뜻밖의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전은 늘 떨리는 일입니다. 실패가 두렵기 때문이죠. 도전하지 않는다면 실패도 성공도 없겠죠. 하지만 의미 있는 실패는 실천의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비록 실패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과정이 소중하죠. 그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게 되니까요. 실패가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성을 화두로 이야기할 때 저는 58년생 개띠 이야기를 담은 마이너리그와 82년생 김지영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58년부터 82년까지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일하는 여성이 부딪히는 문제는 여전합니다. 일과 가정 사이에서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고민해야 합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일 이외의 다른 대안, 일을 놓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과 과정의 균형을 때론 내려놓을 의지도 있어야 합니다. 견디는 시간은 다시 균형을 만들어주고 그 이상의 의미가 찾아오니까요. 여성들은 대체로 자신에 대한 평가가 냉정하다는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남성은 60%만 조건에 충족해도 리더에 지원하지만 여성은 100% 충족해야 지원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리더십 요소에서 여성적인 특징이 장점으로 발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 형성에 수평적이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협동과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디지털 혁신 세상에서는 여성의 강점인 다양성과 포용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장을 꿈꾸는 후배들에게는 사람을 섬기는 리더십으로 소통과 공감, 연결의 중심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장은 국가 국민을 고객으로 다양한 이슈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와 외부의 소통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크고 작은 소통과 공감의 선순환을 통해 역동적인 생태계, 연결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앞으로 우린 지금보다 더욱더 긴밀하게 연결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나다움을 찾고 긍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알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과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향상된 시너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내고 함께하는 스토리와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생의 공동체를 위해 늘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리더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